안녕하세요. 팔레용고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7월 1일자 팔레용고 민사 통상인구과 보수교육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5월 12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203798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임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이제 근로자들이고 피고는 이제 버스 회사입니다. 버스 회사가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됐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원고들은 이제 버스 운전사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그 단체 협약이나 취업 규칙에 휴일로 정한 날에도 근무를 합니다. 근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단체 협약이나 취업 규칙에 이제 한 달에 며칠을 근무할지를 이제 그 버스 운전 기사들은 정해놨어요. 그래서 뭐 20, 뭐 3일을 근무한다 이렇게, 아니면 25일을 한다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래서 보통 이런 버스 기사들은 뭐 월요일날, 너는 월요일날 쉬고, 너는 화요일날 쉬고, 너는 뭐 수요일날 쉬고, 이렇게 각각 나눠주죠. 매주 월요일날 쉬는 사람, 매주 화요일날 쉬는 사람,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 이제 원고들 일부는 그 쉬는 날에도 일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쉬는 날에 일한 사람은 비용을, 이제 수당을 어떻게 줄 거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 이제 됐죠. 요래서 휴일 및 연장 근로수당을 이제 지급을 청구합니다. 또 하나 뭘 청구했냐면, 이 사람들이 그 버스 운전기사인데, 뭐, 교통안전공사라든지, 뭐, 다른, 뭐, 그, 공공기관에서 하는 보수교육을 받습니다. 뭐, 1년에 뭐, 한 8시간, 뭐, 4시간, 이렇게. 이 보수교육에 대해서 받은 그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지금 요, 연장수당, 그 다음에 보수교육 시간에 대해서 그, 임금을 구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즉, 주 휴일이 아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있는 휴일 근무 시에도 휴일수당이 지급되느냐, 요게 이제 하나 문제가 됐고, 두 번째는 사업주가 아닌 외부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느냐, 이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는 이제, 특히 문제가 될 거는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예를 들어 뭐, 사내 그 회사 창립에 이런 거 쉰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근로자의 날, 이런 날도 쉴수 있죠. 쉴수 있는데, 그날에도 일한 경우에 과연 휴일수당을 줄 거냐, 말 거냐, 요게 이제 문제가 된 거고, 두 번째, 사업주가 아닌 외부에서 하는 교육, 고 교육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느냐? 요게 두 개가 쟁점이 된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단체 협약에 취업 규칙상 원고들은 만근일이 정해져 있고, 원고들의 만근 초과 근로일의 근로는 휴일 근로가 맞다. 따라서, 단체 협약에 뭐, 만근 근로를 초과하는 근로는 다 휴일 근로고, 휴일 근로에 초과하는 거는 연장 근로 다 포함된다. 그래서 지급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 여객 운수 사업법상, 운수 종사자는 보수 교육을 받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은 사업주가 종사자의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는 의무가 법에 있어요. 따라서 교육 주체가 사용자가 아니다 할지라도 보수 교육은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교육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즉, 근로자도 이 사업, 근로자, 사용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다른 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는 것이지 자기를 위해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거는 근로시간에 포함돼야 된다. 이게 이제 대부분 판단인 거죠. 결국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근무일수 초과는 휴일 근로가 맞고 사용자가 실시하지 않는 교육도 사업을 위한 필수 교육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그리고 이런 수당이나 휴일 수당이나 근로시간에 포함된 교육 시간에 대한 그 임금 이런 것들은 다 통상임금에 다 들어간다는 거죠. 결국 이 사건은 이제 통상임금의 산정에도 들어가는 겁니다. 어쨌든 이 사건은 이제 재미있는 부분이 사업주가 실시하지 않는 교육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교육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이것이 이제 이 판례의 핵심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